이거 닭고기예요. 아, 양고기가 취향 저격이네. 양고기에 대한 오해가 다 풀립니다. 야, 음식 맛있게 진짜 잘한다. 한번 꼭 와보시라는 말 못 드려요. 전 여기 네 번째. 와! 레기스탄 에비뉴라고 하는 식당에 재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오는 식당이에요. 제 영상 중에 재방문한 식당이 아마 이때까지 지금까지 반디기사 식당 촬영 두 번 했고, 천지연에 가서 참치 비빔밥이랑 그 철판 비빔밥 먹으려고 두 번 방문했는데, 지금 여기는 세 번째 방문이에요. 오늘 음식은 화덕 닭고기 탄두루 치킨. 혼자 온 게 아니라요, 맞은편에 구독자님이 계세요. 이분도 추진력 장난이다. 댓글을 또 남기시는데 같이 먹방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메일 알려주고 거기다가 연락처 주시면 연락드리겠다고 하니까 그날 바로 통화했고 며칠 뒤에 바로 만났어. 사방 말해도 되나? 그러니까 누나라 그럴게. 나이는 저보다 아주 많습니다. 누님이라고 불러야 정도로 많아요. 누님이 영어 이름이 있대요. 실명 공개는 좀 그렇고, 영어 이름 뭐 What's your name? Joey. Joey래요, Joey. Family name도 있어요. In. In? 그러면 Joey In이에요? Enjoy. 재미는 없어요. 어떻게 노잼이 이거 지워줘요? 그 웃긴다. 자기가 먼저 같이 먹방 방송하자고 해놓고 또 얼굴은 또 싫대. 싫은 말 다 편집하는데고. 땡큐 좋아하는데. 마요네즈를 갖다 줬거든요. 와, 소금 엄청 타버렸구나. 어우, 짜라. 이거 찍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마요네즈가 아니라 뭘 섞었대요. 근데 그 용어를 한국말로 모르겠대요. 잘 먹겠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처음 먹어보는 닭고기 맛이야. 닭다리 어때요? 담백하고 맛있어요. 주인장이 알려준 대로 여기다 한번 찍어 먹을게요. 조이 누나, 대사 좀 쳐요, 대사 좀. 생각보다 고퀄이어서 지금 놀래고 있습니다. 고퀄이 높죠? 네. 가격 싸요. 16,000원. 저는 이게 굉장히 낯설고 이국적인 맛인데, 누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 내가 이걸 어디서 먹어봤더라? 이게 마요네즈 왜 찍으러 간지 이해가 되나? 그냥 먹으면 짠데 이게 중화가 돼. 와, 이거 매력있다. 하여튼 굉장히 매력있고 독특한 맛이에요.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거부감 없죠? 그 다음 이거 누님 폭판 넣어봐. 자, 한번 드셔봐. 이거 내가 극찬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좀 오래 씹으면서요 맛을 못 내다 봐. 표정. 이 지금 양고기인가요? 소고기. 양고기 드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거 구울 때 이게 지금 약간 번질번질하거든요. 네네. 구웠으면 뻣뻣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양고기를 기름을 바르면서 하니까 이거 안 해. 음식을 안 해. 단순히 소고기 맛은 아니고 양고기 맛도 난다. 소고기 맞는데. 근데 이것도 거부가 없죠. 그리고 이거 같이 먹는 거예요. 이게 매력 있더라고. 이거 먹고요 입맛을 잃어버려.
다른 걸 먹지 못하겠어. 몸에 너무 맞는 음식인가? 예. 네. 이게 매일 생각나요, 이 음식. 누나는 그래서 닭고기랑 소고기 중에 뭐가 더 맛있어요? 닭이요. 닭이요? 네. 나도 좋아. 왜요? 근데 소고기 먹을게요. 그죠? 누나가 방금 뭐라고 코멘트 했냐면요, 북경오리가 이런 맛이 난대요. 북경오리를 언제 드셔버렸어? 북경 가서? 작년에 부산 가서도 먹어보고 옛날부터 영국에서부터 먹었죠. 차이나타운. 평가 좀 해주세요. 아, 가장 큰 장점. 가격 대비 너무 고퀄입니다. 이거 6,000원. 담배 가고 건강식. 네. 건강한 맛이나. 건강한 맛. 그냥 우리 뭐 전기구이 이런 그게 아니에요. 맞죠? 뭐 네. 튀겼, 이걸 튀겼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쩝쩝 찐 건가? 여기 밀전병만 있으면 딱 북경오리네요. 밀전병? 네, 밀전병 싸먹잖아요. 파에다가 이렇게 소스에다가. 이거 미식가요? 뭐, 맛집 막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미식가라니까 밝히는 여자. 음식 밝히는. 광주분인데 전남대 상대라는 곳을 오늘 처음 왔대요. 와, 나이가 몇 갠데? 나이 좀 말하지 마, 제발. 나이가 몇 갠데? 곧 있으면 돌아가실 나인데. 학생. 당근이랑 같이 김 매력 있죠, 이거. 네. 김치 이 사람들이. 당근도 맛있어요. 향도 특이하죠. 그냥 당근 맛이 나는 게 아니라. 저는 특이한 건 뭐라는 거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식재료를 알잖아요, 이게. 그리고 거기 익숙한 향이나 이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특이해. 근데 학생 그 비디오 보니까 똠양꿍? 어. 그런 맛 없다고 했는데 저는 똠양꿍 먹고 싶어서 일부러 서울도 가는데. 이거 식초국물인데? 엄청 순한데? 순대? 이거 원래 이런 맛이에요? 한국에서 만드는 똠양꿍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 맞게끔 뭔가 좀 변형을 했을 거예요, 퓨전식으로. 근데 못 먹어요. 제가 그 식당이 유명한 식당이거든요, 미군 아이즈라 살고. 그 동네에서 거의 원탑 식당인데 똠양꿍은 유명해. 근데 깊이감이라고는 1도 없어. 쏨땀도 맛있는데 쏨땀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쏨땀도 절구질 못해. 이렇게 하더라고. 저는 그 최주 누나가 권한 그 대나무 있거든요. 대나무 쏨땀. 대나무다. 대나무 두푼. 근데 못 먹겠다. 향이 너무 세. 한번 자. 저니까 삼켰다. 맞아. 거기서도 뱉을 뻔해. 다른 사람이었으면 뱉었다 이래. 못 넘겨요. 우리나라도 까다리했죠. 그냥 못 먹어도 깍두기나 겉절이 할 때 넣잖아요. 그럼 그 맛이 쫙 사라지고 다른 풍미가 올라오는데 이 태국에서 먹었던 이 쏨땀이나 이 신 음식들은 그냥 애점 맛이 맞나. 그게 너무 많이 넣어서. 그리고 많이 황교익 선생님이 예전에 그랬다니까. 냉장 기술이 이제 이렇게 발전한 시기에 왔기 때문에 맵고 신맛은 음식 본연의 재료의 맛을 가리기 때문에 포장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음식 습관에 그 얘기를 해요. 저 혹시 이거 당근 조금 더 주실 수 있어요? 당근? 당근. 김치. 캐럿. 당근. 아, 캐럿. 캐럿. 어, 좀 소스. 응? 아, 소스. 응? 이거 한 병 소스 주더라고요? 응? 이만큼 줘요? 조금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촬영하잖아. 야, 이게 이 사람들이 여기다 소금을 쓴다. 우리가 아는 사과 주스인데 거기다가 소금 탄 맛이에요. 짠맛이야.
제가 보니까 선생님이 너무 짠 것에 예민하신 것 같네요. 그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짠 걸 안 좋아하는, 안 좋아하는데 이 누나가 이게 맛있대. 뭐 프랑스 뭐 뭐라고? 라페. 라페랑 비슷한 맛인데. 저는 자주 오니까요. 자주 오니까 양보하는 겁니다. 갈라봉추. 기가 막혀. 나 딴 거 스테이크 이런 거 못 먹을 것 같아. 아니 예외는 있다. 호주 스테이크. 후추 약간 이렇게 그릇에 이렇게 해서 이거 찍어 먹으면 괜찮네. 더 끓여야 돼. 이게 식어도 맛있네요. 식으니까 더 맛있다는 느낌이 있는 또. 레기스탄, 레기스탄 에비뉴. 오늘 제 4차 방문했어요. 이런 식당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걸 지금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세트 메뉴인데요. 예전에 키루케프 마미가 시켰던 음식인데 이게 닭고기하고 양고기 그리고 그 담근 샐러드가 있거든요. 그게 나오는 건데 여기 밥이 맛있어요. 그때는 마미가 먹는 밥을 제가 얻어 먹어봤는데 이 집 양고기 맛이 궁금해. 사실 오늘 말고기를 한번 먹어보려고 했거든요. 이 집에 말고기 있어. 근데 여름에는, 무더운 여름에는 판매하지 않는데요. 이 식당 편집하다 보면요 벌떡 일어나게 돼. 컴퓨터 끄고 그냥 나왔어요. 그냥 일단 먹고 보자. 먹을 때 맛있죠. 근데 먹고 나면 영상 팍 편집하다 보면 그 구체적인 향과 맛이 기억이 잘 안 나. 당연하죠. 이게 우리 음식이 아니잖아. 익숙하지 않은 음식이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또 그냥 충동적으로 왔습니다. 살람알라쿰. 살람알라쿰. 안녕하세요. 살람알라쿰. 아살람알라쿰. 아살람알라쿰. 맞습니다. 와. 거대한데. 와. 치즈. 예, 맞습니다. 밥이 기가 막힙니다. 일단 치킨을 한번 먹어볼게요. 그때 그 맛이야. 그 조이 누나가 북종으로 만든다고 했던 그 맛이야. 이 치킨은 흰색 소스에 찍으면 맛있어요. 양고기예요. 부드러워. 양고기를 소스에 찍어 먹어볼게요. 일단 김치국물. 괜찮아. 맛있어. 이번에는 흰색 소스. 괜찮은데? 양고기. 아, 밥이 기가 막히네. 김치. 볶음밥이랑 양고기. 여기에 당근 쪽 얹습니다. 배추 하나 얹습니다. 맛있다. 엄마랑 이 흰색 배추 좀 넣어주세요. 배추? 배추 흰색 조금만. 배추? 아 예. 배추 흰색 김치. 아까 후추. 다 맛있어. 벌써 너무 많아. 희망가 떨어졌어. 양갈비라고 합시다. 와. 야, 솔직히 소고기보다 더 나은 맵이야. 굉장히 부드러워.
비슷하면 전혀 없고. 양고기 이게 아이 진짜 맛있다. 양고기에 대한 오해가 다 풀립니다. 야, 양도 양이고 이게 맛있네. 끝내줘. 엄마 이거 진짜 우즈벡 전통 음식이에요? 네. 우즈벡 가봐야겠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이거 이 음식들이 더 맛있어. 그렇겠죠. 예. 음식이라는 게 밸런스라는 게 있잖아요. 뭐 짠맛, 단맛 기본이고 뭐 매운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좀 느끼한 육질의 맛도 있는데 이 집이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솜씨가 있으시다. 이런 분들 된장찌 김치찌개 끓이라 그래도 잘 끓이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즈벡 식당으로 평가하지 말고 그냥 광주 맛집으로 평가했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맛있네요. 마무리. 닭이랑 볶음밥. 이게 뭐냐 이 볶음밥. 정체가. 진짜 맛있다. 마지막 한 숟갈. 뭔데 머스크를 양성한다.